있잖아요, 이씨. 그렇죠. 냉동 탑차에, 테슬라에, 가끔 제네시스에, 가끔 모닝에, 가끔 루소에 이렇게 타고 다니지. 여러 개 타고 다니고 싶은 거 타고 다니는 거지. 그냥 뭐 이것저것 주지. 아예 그렇다고 막 돈 되는 차 아니잖아. 저기 뭐야, 20년 된 무쏘도 있어, 흰색. 그 올드카인데, 아니 그 뭐 폐차할 수가 없어 어떻게. 왜냐면 그 뭐 이렇게 그 저 아니 그런 건 좀 폐차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저 디젤 그 검사에서 그 안 나오면, 연기 안 나오면 좀 검사. 지금 알고 있네. 사대문 거기 녹색지대. 그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 전국으로 확대된다며. 그렇다고 내년 그 아니 내년부터인가. 이거 뭐 지금 한 몇 년 됐잖아. 계속 유예 몇 년 유예 지금. 시티 5만 원. 그거 한 번 걸리면 20만 원인가? 하고 한 번 걸리면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모르겠네. 아무튼 겨울에 4달 동안 못하니까 11월, 12월, 1월, 2월 다음 달부터 못하지 이제. 아 근데 무쏘가 경기 폐차 하려고 했더니 이제 5등급은 그 보조금이 다 끝났대. 4등급만 됐대. 아 진짜. 형도 저거죠, 스테렉스죠. 형 뭐 몇 년식인데? 시속 110km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11. 그러면 저 형도 저기 배치해야겠네. 그거 저거 뭐지? 그거 붙여서 저 뭐야? 그 뭐 붙이는 거 있잖아. 그 DPF인가? 아, 그러니까 4등급도 이번에 그 폐차대 대상이잖아. 약 500m 못하잖아. 시속 110km 4등급까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형 4등급도 5등급만 내가 5등급이고 형 4등급까지 확대됐잖아. 올해부터 4등급 폐차. 11월부터 안 되지. 11월 달부터 못하지. 다음 달부터 못하잖아. 4달 동안 못할 걸? 4달 동안 못하. 어? 조림 쉼터가 있습니다. 11월 12, 1, 2. 그러게, 4등급 많지, 당연히. 그 폐차라고 있지. 형 알아봐고 괜히 끌고 다니다가 또. 4등. 그래, 4등급 1등. 그거 저 폐차라고 지금 나오잖아. 그거. 그러니까 4등급, 5등급 똑같은 거지. 약 500m 앞 농다리 조림 쉼터가 있습니다. 그런가? 이 4등급 운행제한 한번 보자. 맞네. 4등급 그러네. 2025년부터 형은 그냥 타고 다니겠다. 2030년까지 2030년까지 2025 4등급은 상관없네. 4등급